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도수치료실입니다. 요즘 장기간 앉아서 근무를 하거나 다리를 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골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상근이라는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스트레칭 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이상근 스트레칭입니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고 싶은 다리를 반대편 무릎에 올려서 준비해 주시고 무릎이 솟지 않도록 본인의 손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등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세워진 척추가 본인의 앞쪽으로 그대로 숙여진 채 허벅지와 엉덩이에서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며 10초를 유지해 주세요. 10초씩 각각 한 다리당 3번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하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편안하게 바닥에 앉은 뒤 두 다리를 본인의 골반의 약 4배 정도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무릎은 90도 구부려 주시고 한쪽씩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스위치를 누른다는 느낌으로 반대측은 고정, 한쪽만 구부리고 다시 반대측도 스위치를 누르는 동작입니다. 각각 10번씩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10번을 하고 나신 후에는 두 다리가 동시에 스트레칭이 되도록 양쪽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고 다시 제자리 또 반대로 스위치를 누르는 동작으로 똑같이 10번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각각 10번씩 총 2번만 진행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편편한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주시고 스트레칭 하고 싶은 다리를 반대쪽 허벅지에 올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칭하는 무릎이 솟지 않도록 편안하게 손으로 눌러서 준비. 올리지 않은 반대측 허벅지를 감싸서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본인 배꼽 쪽으로 당겨서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온몸에 힘을 뺀 채 10초에서 15초를 유지해 주시고 약 3번에서 5번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셨나요? 허리와 엉덩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이상근 스트레칭은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 이상 꾸준히 해보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해보아요.